안녕하세요. 은평구 평생학습관 수문고수 교실에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수와 한글을 어떻게 배우지라는 주제로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 교육예술가 이다련이라고 합니다. 발도르프 교육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와 손과 가슴이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, 발도르프 교과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온전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적절한 교과 과정을 따뜻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배움이 즐겁고 아름다운 발도르프 교육을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, 은평구 평생학습관 앱을 다운받으시면 빠르게 수강 신청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은평구 평생학습관 수문고수 교실에서 만나요.